네, 안녕하십니까. WPS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WPS는 와이파이 포지셔닝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원문에서 대충 이제 느낌이 오죠. WPS를 검색해 보면 웹 프로세싱 서비스 또는 웰딩 프로시저 스페시피케이션, 와이파이 프로텍티드 셋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임을 항상 확인하고 검색할 필요가 있고, 시험이 나왔을 때도 WPS만 보지 말고 그 플레임을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와이파이로 들어오는 무선 AP 정보를 이용해서 위치값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즉 이동형 기기, 스마트폰이나 이동기기가 와이파이로 접속하게 될 텐데, 그러면 그 무선 AP를 통해서 인터넷에 연결되겠죠? 그때 그 무선 AP의 위치 정보를 이용해서 그 위치 기반 서비스, LBS라고 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아이폰에서 WPS가 탑재되면서 이제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GPS 또는 이동통신 등의 기술을 이용한 위치처기 기술이 어려운 경우에 활용하기 위해서 많이 쓰게 됩니다. WPS 개념도는 와이파이를 연결하는 AP들의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WPS 서버에서 또 여기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그래서 WPS 서버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되어 있는 이 위치 정보를 비교해서 관련 서비스,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WPS의 구성 요소를 가만히 보면, 무선 AP, 위치 DB, 그 다음에 처기 알고리즘 서비스, 크게 네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무선 AP는 802.11.x를 지원하는 AP, 무선 통신을 지원하는 AP를 말하고, 이때 무선 AP가 왜 중요하냐면, 그 무선 AP가 그 GPS 좌표의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을 차량이 지나가면서 무선 AP의 강도라든가, 또는 MAC address, SSID, 채널, 뭐 이런 것들을, 무선 AP와 관련 정보를 수집하면서, 그때 그 GPS와 매핑을 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이때 무선 AP 정보를 수집하는 게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 AP를 키로 만든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축적을 시키고, 이때 AP 정보 외에 태깅이나 헤이트 값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관리하는, 즉 무선 AP와 GPS 매핑된 그 정보를 위치 DB에 저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서 AP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저장되어 있는 GPS 정보와 비교를 해서 현재 모바일 단말기의 위치를 유추해내는 거죠. 현재까지 기술로는 실내는 5m고 실외는 10m 정도까지 오차 범위가 들어오는 상당히 정밀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관측 AP와 DB 데이터를 비교해서 현재 이 모바일 기기의 위치를 잡아내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럼 어떤 서비스를 할 거냐? 결국은 WPS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이 서비스 제공자들이 그런 정보를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스캐닝 차량을 이용해서 무선 AP의 위치를 잡은 다음에 그 위치를 처기하는 알고리즘, 그 처기하는 알고리즘까지 만드는 업체가 있고, 그 처기 알고리즘으로부터 도출되는 위치 정보를 받아서 매시업 방식으로 또 다른 서비스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로 묶어서 하는 서비스가 있고 따로 구분할 수도 있죠. 그런 서비스 업체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서버용 API나 다양한 태깅 기법이나 대형 지하 쇼핑몰 위치 기반 서비스에 주로 활용을 하는데, 문제는 WPS를 사용하는 주 용도가 3G나 LTE와 같은 이동통신망이
제대로 그 이동통신망 기지국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는 곳에서 주로 활성화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기지국이 촘촘하게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 경우는 WPS 활용 용도가 극히 제한적이겠죠. 이제 그런 용도로 조금 확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WPS는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GPS와 상호 보완적인 기술로서 받아들여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면서 매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